비가 오면 가장 먼저 챙겨 드는 것이 바로 우산인데요. 이 우산은 비로부터 우리를 막아주기도 하지만 실내에 들어갈 때는 번거로움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특히 우산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처치 곤란할 때가 참 많은데요. 이런 곤란함을 해결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회사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 회사는 우산 자동 포장기를 만드는 회사로서요. 비나 눈이 오는 날, 내방하는 고객님들의 그 기업 이미지를 상승시키고요. 내방하는 고객님들의 편리성과 안전성에 꼭 필요한 물건이라고 사려됩니다. 네, 이 편리성과 안정성을 자아내는 우산 자동 포장기, 그 만드는 생산 현장으로 직접 함께 가보시죠. 비 오는 날 아침. 다행히도 우산은 챙겼지만 젖은 우산 때문에 축축했던 기분.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곳곳에 흘린 빗물 때문에 불쾌했던 기분. 누구나 한 번쯤은 느껴봤을 텐데. 이런 때 생각나는 제품이 바로 우산 자동 포장기가 아닐까? 깨끗하고 편리한 생활을 약속하는 우산 자동 포장기 생산업체를 만나본다. 비 오는 날이면 수많은 건물들 앞에서 으레껏 만날 수 있는 제품이 있다. 젖은 우산을 비닐로 깔끔하게 씌워주는 우산 자동 포장기기. 이 작은 개발품 하나가 우리들의 생활에 얼마나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을까? 우산 자동 포장기 하나로 기업의 이미지를 상승시키고 고객들에게 편리한 생활을 가져다 준이 업체는 우산 자동 포장기 외에도 우산 포장지, 스테인리스 휴지통을 전문 생산, 판매하고 있다. 네, 저희 회사는요, 우산 자동 포장기, 우산 자동 포장지, 또는 스탠 휴지통, 그런 걸 갖다가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요번에 다섯 가지를 기술을 신기술로 인해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등록을 받았습니다. 우산 자동 포장기는 비나 눈이 내릴 때 우산에서 떨어지는 낙수의 실내 진입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현관에 설치하고 있다. 우산에서 떨어지는 낙수는 실내를 더럽힐 뿐만 아니라 미끄러지는 등 재반 사고의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관과해서는 안될 문제인데. 때문에 우산 자동 포장기는 사용자들의 불쾌감을 감소시키고 편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안전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비나 운동이 오는 날이요. 내방하는 고객님들의 젖은 우산에서 떨어지는 낙수로 인해서 실내가 지저분해지고요. 또한 미끄러움을 갖다가 로 인해서 노약자분들이 안전사고 예방에 꼭 필요한 물건이죠. 그래서 우산 자동 포장기를 설치하고 나왔고요. 자, 기업의 이미지도 상승시켜주고요. 또한 지역사회의 편의 제공이라는 이중 효과도 창출되는 것이죠. 이 업체가 자랑하는 우산 자동 포장기는 기존의 제품에 비해 뛰어난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차별화 전략으로 우산 자동 포장기 업계에서는 입지를 굳혀가고 있는데. 먼저 기존의 제품이 바퀴가 없어 운반에 불편했던 점과는 다르게 바퀴 장착으로 이동의 편리함을 추구했다. 그로 인해 포장기가 무겁다는 이유로 비나 눈이 그칠 경우에도 우산 포장기를 입구에 방치하는 모습은 더 이상 볼수 없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접는 우산 부분의 투입구를 높이고 넓혀 젖은 우산을 손으로 말지 않고 바로 투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사용 해외 시장은 무궁무진하다고 보아집니다. 네, 자신감이 상당하십니다. 해외에서도 틀림없이 좋은 성과를 이루시리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